자, 열 문제 고생하셨습니다. 11번은 게스피커가 발표될 것이다. 이번 주 늦게 하면은 later this week, 금요일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later in the week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요. 이번 주 초에 발표되면은 earlier this week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월요일쯤에 발표된다. 또는 자, earlier this week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Board of Director 이사회에는 발표했다. They have permission 허가를 마침내 받았다. 어울릴 수 있는 게 finally밖에 없습니다. Exploratory excavation 탐사를 위한 발굴, 굴착이라고 해서 굴착 공사를 시작하도록 허가를 마침내 받았다. soon은 미래 시제, yet는 부정문, closely. 이 closely가 나오는 표현은 보통 work closely with somebody, 협력하다. 이런 식으로 할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win, won 이렇게 바뀌었죠? won many fans. 많은 팬을 얻었다. 삼행시. won itself. 자기 자신이 많은 팬을, many fans를 얻게 했다. 사형식. win은 사형식 동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주어랑 동일하기 때문에, AP company이기 때문에 itself, 제기대명사로 바뀐 문제가 됩니다. some many fans 없죠? 그냥 some fans 하면 가능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모바일 폰 사용자들 사이에 많은 팬을 확보했다. 창의적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자, 이번 주에 기쁩니다. Clients, 명사 앞에 소유격. 우리의 고객들에게 20% 할인을 제공할 수 있어서 100달러 넘게 구매할 경우에. 쿼타 할당량. 모든 부서에 all 한정사원은 all divisions, all of the divisions, all the divisions, all the 정관사 the 앞에 쓸수 있는 형태는 all입니다. many는 many divisions, many of the divisions 되지만 many the divisions는 안 됩니다. some divisions, some of the division, some the division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한정사 용법을 아느냐? all이 웬만하면 또 답이 되는 복수 형태에서 할당량이 published newsletter 9월달 사보에 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지니어들이 complete 프로젝트를 on time 제때 마무리할 수 있었다. despite the fact that 뭐뭐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fact that 주어 동사인데 design specifications가 s가 붙었죠. 몇 차례 변경이 되었다. 소유격 its 다음에 단수 복수 형태 다 가능하지만 나머지 보기 every, this, each, that 이런 한정사 다음에는 단수 명사만 되니까 정답은 its가 되는 문제입니다. agenda 자 의제 안건 당신이 어제 받은 agenda는 outline 간략히 설명한다. 몇 가지 주제, 우리가 논의할 계획인 We plan to discuss. Topics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일단 만약에 our plan 하면 topics, our plan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hich가 생략된 걸 아느냐는 문제입니다.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grant money. Grant는 보조금. 보조금 받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locate. 자, 로켓이 찾다, find입니다. brochure, 책자인 How to Apply for the Grant라는 책자를 찾아서 그 책을 철저하게, thoroughly, review,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리뷰의 목적어인데 brochure를 가리키니까 it가 됩니다. itself를 쓰면 brochure, 여기서는 사람들이 itself하고 동급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Lion Electronics의 새로 나온 기계들은 추가 장비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 거의 뭐뭐하지 않다. Hardly는 보통 any 하면 명사 앞에 쓸때 이렇게 쓰고요. 동사 앞에서는 hardly ever, 거의 하지 않다. 네, 두 가지 형태의 구조가 자주 사용이 됩니다. 20번, Gonzalez, available to answer question. 질문에 답변할 수 하고, sign copies of new book. 새로 나온 책에 서명해 줄수 있을 것이다. 면설이 끝나고 나서, new book, 형용사 명사 앞에 소유격. He, his가 소유격이니까 A번이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